해리 황자와 메건 마클이 부부가 된 후 처음으로 올라탄 자동차. 영국 왕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해리 황자와 미국 배우 메건 마클이 지난 5월 19일 런던 윈저성 왕실 전용 예배당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해리 황자와 메건 마클은 결혼식 전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왔고 결혼식 당일에도 약 10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축복 속에 진행됐다. 세계 각국의 축복 속에 해리 황자와 메건 마클이 로얄 웨딩을 마친 후 또 하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모습이 나타났다. 마침표.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해 푸른 빛깔의 자동차 제규어인 다니 로드스터에 오르는 모습이다. 해리 황자, 메건 마클이 부부가 된 후 처음으로 탑승한 이 제규어인 다니 로드스터는 제규어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1968년식 시리즈 1. 로드스터를 전기차로 재탄생시킨 제규어인 다니 콘셉트 제로 모델이다. 마침표. 제규어인 단입 콘셉트 제로의 자체는 시리즈 1. 오로드스터를 기반으로 제작돼 세나 파워트레인은 아이오와 이니실을 따랐다. 맥 220kW 295마력. 에 달하는 최대 출력의 정지 센테이너스 100kmh 도달까지 하고 최고 싹토 241kmh의 성능을 지녔다. 기존 6기통 엔진이 들어갔던 갈리너는 40k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얹어졌고 연료 주입구는 전기 충전 소켓으로 바뀌었다. 마침표. 한편 제규어의 다립 콘셉트 제로는 현재 전 세계에 단 한 대뿐인 차량으로 영국 왕실이 해리 왕자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로열 웨딩을 기념하기 위해 차량 분홍팬인 29만 518로 새겨 넣었다. 29518은 2018년 5월 19일 결혼식 날짜를 의미한다.